제가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편의점에서 물살때 그냥 겸사겸사 산 퍼시, 프랭크, 모지롤, 앤드 서울로요즘찌그려도 괜찮으시겠습니까? 찌그리시죠 네, 감사합니다. 휴지를 안 사왔다 근데 <laughs> 야, 휴지를 안 사왔어 어. 휴지를 안 사왔어 지금 휴지를 내가 뭘 까먹었지 뭘 까먹었지 하다가 <laughs> 아 근데 휴지 조금 남았어요 그 어저께 쓰지 않은 휴지가 지금 주문해 놓으세요 아아야아야 아니야. 오늘 정도는 버틸 수 있는 분량의 휴지가 있는 것 같아 괜찮습니다 음, 음. 오빠랑 아빠도 꼭빵 먹을 때 흰우유랑 먹더라고요 그럼 고양이 친구님은 흰우유랑 안 드시고 뭐랑 드십니까? 이게 바로 진정한 맛자알들이지 강렬한 맛이 나는 것들 있잖아 요 초코라든지 뭐 이런 거 이런 거를 어음 천국 없어져 어 이거죠 이거죠 자야 <laughs> 배가 살살 잠깐만 <laughs> 괜찮아. 괜찮겠지 잠깐 비마트 시킬까 잠깐만 비마트 아직 여나 응잠 비마트 좀 시켜놓자. 혹시 모르니까. 두루마리 화장지면 역시 크리넥스지. 크리넥스 삼겹 수프림 소프트 역시 내 소중한 엉덩이엔 소프트가 제격이지. 1 1 올짜리를 하나. 대도님은 비대 아닌가요? 휴지가 꼭 필요하신가요? 네. <laughs> 휴지로 비대 비대도 휴지로 한번 닦고 쓰는 거야. 그거 그냥 쓰면 그거 괜, 괜찮나 그거 <laughs> 처음엔 좀 심각할 텐데 어, 대충 좀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좀 하는 건데 어, 지금까지 그냥 하셨으면 좀 거기 목욕을 하셨 비대에서 목욕을 하셨네. 그리고 그물 때문에 엉덩이가 다 젖어 있잖아요. 그거 그 건조 바람으로는 절대 안 말르잖아. 그거 아시잖아요. 어느 정도 휴지로 또 물기를 정리를 해줘야 될. 이 이분 이쁠 텐데, 어 초반에는 양도 많고 그런데 그 그거를 그렇게 했다가는 사방 팔방 다툴 텐데 그거 그렇게 아, 난 그게 더좀 비생적이지 않을까? 좀 어느 정도 그래도 좀큰 아이들은 정리를 하고 요소 요소를 공략하는 게맞 맞지 않을까요? <laughs> 아니 물론 깔끔한 날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날도 있잖아. 애들이 좀 질척이는 날, 나한테 들러붙고 막좀 짜증나게. 비대의 캐변 기능은 그러라고 사용하는 걸 텐데요 아뭐 그렇긴 하지만 비대 써도 또 계속 묻어 나올 텐데 왜냐면은 이제 항문이란건 이제 밖에 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문이 열렸을 때그 안쪽에 있는 애들도 계속 삐져나오니까 씁쓸하네요 우리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어서오세요 오늘 토크 갈색이네 이런 얘기는 누군가는 서로 해야지 다른 사람은 어떻게 쓰는지 너무 궁금했는데 친구한테도 물어보기 좀 그런 거잖아 이럴 때라도 좀 우리가 서로 알면 도움이 될수 있지 세련된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친구한테 야너 비데 쓸때 어떻게 해? 먼저 닦니? 닦고 비데 쓰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닦는 거야? 이러면 은 어? 그것도 몰라 야만인이야? 이럴까봐 이럴 수도 있잖아 어날 야만인 취급할까봐 그럴까봐 이제 못 물어보는 거잖아 이거 친구들한테 어, 다른 친구들한테 야 태도가 나한테 비데 어떻게 쓰냐고 물어보더라 막 이런 거 친구들한테 소문 나고 어 이럴 때라도 좀 서로 알면 네 좋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냥 다들 알아서 잘 써요 뭘 그런 걸 논이에요 아 여러분들 다잘 쓰다니요 저는 그거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보고 진짜 깜짝 놀랐는데 이를 보고 난후 당신은 어떻게 닦는가 <laughs> 제일 충격 받았던 게 이렇게 닦는다고 이렇게 여기 화장실 변기 안으로 이렇게 넣는 거야? 어? 이게 너가지 이렇게 닦는다는 걸 듣고 너무 충격 받았네 어. 의외로 이렇게 닦는 사람도 엄청 많아 진짜 나 너무 놀랬어 그때 어. 아니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었어? 이게 앞에서 닦으면 자칫하다가는 찰스가 더럽혀질 수도 있잖아 찰스가 누구냐니 <laughs> 내 친구 있어요 아는 친구예요. 소중한 친구입니다. 큰 애죠? 아, 좀, 키가 좀 크네. 서장훈만 하셨어.